여러분, 지금부터는 이름하여, 네. 아, 제가 잠깐 가는 사이에 두 명이 저희 팬들이 나가셨군요. 아, 팬 관리 좀 네, 잘해주시죠. 아, 알겠습니다. 17명이었는데. 네. 15명 됐어요. 네. 이름하여, 주간 베스트, 네, 초등학교 주간 베스트 여러분과 함께 보는 시간인데요. 네. 지난 한주 동안 어떤 글들이 사실은 베스트 글로 왔는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자, 20위. 저희 초등만 카페에서 지난 한주 동안 네, 굉장히 인기 있었던 20위입니다. 어린이집 할로윈 행사. 네. 중1, 초6, 7세 남매님. 와, 그러니까 3명이 있어요. 국가에서 왜 상을 안 줄까요? 네. 상을 안 줄까요? 상을 줘야 되는데. 네. 여기 있네요. 네. 이게 저희가 도중에 삭제된 거를 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라오고요. 19위는 우리 대표님이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19위는 학급에서 주는 독서 다독상입니다. 네. 네. 학급에서 주는 독서 다독상인데 왜이 눈물을 흘리고 계실까요? 네. 아이가 못받았을까요? 네. 그럴 그런 것것 같죠. 같아요. 네. 아이가 정말 다독을 해갖고 좀 네. 이제 칭찬받고 싶은데 못 받아서 정말 아쉬운. 18위는 10살 된 초등학생 성폭행한 학원장. 진짜 그쵸. 예, 욕하면 안 되는데 그건 어쩔 수 없어. 욕이 나오는 거야 지금. 네. 시원스럽게 제 말은. 네. 욕하는 걸 오늘 처음 봤어요. 우리가 만난 지가 지금 5년인가요 우리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5년인데 5년 동안 욕하시는 걸 처음 봤어요. 저 사람 정말 잡혀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아, 다독을 하는 아이들이 진짜 많대요. 오, 대단한데? 아, 왜냐면 그 아이들이 요즘은 미디어가 발전해 있고 하니까 책을 잘안 읽을 것 같은데. 다독을 하는 친구도 실제로 많대요. 저는 여전히 책 많이 읽는 친구들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아이들은 다독을 하나요? 안 하나요? 네. 아, 주간 베스트 화면 보는 거 처음 봤. 그쵸. 라디오가 점점 발전. 제가 대표님 모셨는데 엉성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부매니저님. 네. 진짜 미안해요, 부매님. 오늘 퇴근 늦으면서까지도 이거 디자인 하신다고. 네. 힘들으셔갖고. 네. 네? 그럼 뭐라고? 잠깐 죄송합니다. 주간 베스트 해야 되는데 아들보다 소중하진 않잖아요. 여러분 잠깐 우리 계셔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몇 분이시? 16분이시네요. 안 나가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18위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저런 일이 발생하면 안될것 같아요. 네, 사실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아이들한테 저렇게 뭐 하고 이런 거는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요새 저런 일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저런 사람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정말 진짜.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다독을 권장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요새 어떻게 보면 이제 지식을 얻는 방법이 꼭 책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냥 뭐 유튜브 영상을 보든지 TV를 보든지 하는 건데 책을 보는 이유는 책에서 우리가 그거를 해보면서 상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이제 소설책 같은 걸 많이 봤거든요. 뭐꼭 다른 어떤 지식서적이 아니더라도. 근데 그 책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상상을 해보는 거죠. 아, 이 성격의 어떤 남자는 어떤 사람이 어울릴까? 나름 PD가 돼서 캐스팅을 해보는 겁니다. 감독이 되어서. 아, 뭐, 연예인 중에 저 사람이 이 역할을 하면 잘하겠다. 이러면서 좀 상상의 나래를 펼수 있는 게이 활자로 된 책인 것 같아요. 그 상상력이 굉장히 필요한 것들 중에 한 개일 건데 그런 게 독서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어떤 그 뭐라고 될까요? 그 영상이나 TV 이런 것들은 이미 제가 어떤 게 정해져서 바로 나오는 거잖아요. 상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건데 책이라고 하는 것들은 정해진 게 없으니까 누구를 상상하든 그 아이의 상상력에 맡기기 때문에 그런 점이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독서를 권장하는 편입니다. 네. 네, 이게 참 여러분, 그래요. 네, 제가 자꾸 자리를 비우면 안 되는데,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내년까지는 여러분 참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이제 제가 좀안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사실은 엄마가 없는데 네네네. 네 그렇죠 이해해 주실 거죠 여러분 네아 우리 뿌꺼무님 저희 아이도 꽤 읽는 편인데 학교 도서관에 빌리는 게 아니라 다독상은 한 번도 못 받아봤습니다 이게 다독상을 주는 기준이 뭘까요 사실 우리 이은경 선생님 통화해서 다시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다독상을 주는 기준이 뭘까요 네 이게 아이들 이게 뭐 많이 읽었다고 이렇게 적으면 그게 검증이 되는지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서 네 어쨌든 뭐 책에 깊이가 있어야 네, 되지 그냥 무조건 맞아요. 다독했다라고 왜냐면 제가 작년에 저희 건우군이 3살일 때그 이제 1층에 아 재작년이었어 재작년에 1층에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살았어요 네 근데 저희 건우가 2살이었죠 예 네. 그래서 1층 어머님이 건우를 좀 봐주고 제가 그 친구를 우리 집에서 네 책을 다 읽혔는데 결국 눈으로 이렇게 막 책을 많이 읽는데 나중에 딱 해갖고 아까 우리 그 유튜브 초등학교 입학한 친구처럼 책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기억하지 않고 그냥 쭉 가는 거죠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그 친구한테 또박또박 책을 읽으라고 하고 끝나고 나서 다가 아니지만 이 안에서 너가 어떤 게 기억나느냐고 대화를 하고 했더니 그 뒤로는 책그좀네잘 극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독이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겠지만 네 무조건 그냥 다독은 의미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혹시 뭐저 없을 때 순위 뭐 얘기하신 건 있으신가요? 네. 18위까지만 했습니다. 엄벌을 쳐야 아 된다. 네 엄벌을 해야 된다. 예. 자 17위는 아이가 부러졌어요. 속상하겠다.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 우리가 유치라고 그러나요? 우리 이빨이 한번 빠지고 빠져야죠. 나오잖아. 네. 네. 이게 초등학교 6학년이면 이미 이빨이 거의 그거 대부분 갈 그렇죠. 이렇게 이미 갈았죠. 갈았고, 네. 아, 이러면 진짜 속상할 것 같아요. 네. 연구치료 서야 되는데 이빨이 부러져서 와버리면은 아무리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 하더라도 내의가 아니니까 어머님 정말 속상하실 것 같아요. 네. 17위였습니다. 16위는요? 네, 16위는 추억 속의 그 남자입니다. 추억 뭘까요? 속의 그 남자는 어떤 남자일까요? 네. 추억 속의 그 남자. 아하, 이분이라고 하네요. 네. 자, 추억 속의 그 남자는 이분이라고 합니다. 네. 신성우, 매일을 향해. 매일. 야, 제가 차마 노래는 못 부르겠어요. 이 세대가 아니라 이 노래를 아니, 모르시지 저도 않나요? 처음 봤습니다. 저렇게 젊은 신성우를, 네. 근데 이 신성우 씨 노래를 아세요? 혹시 들어본 저 적이? 내일을 향해서는 아, 들어봤습니다. 들은 거. 네. 네. 아. 세대 차가 워낙 많아요. 저희 대학교 때 제가 94학번인데 대학교 때막 나왔으니까 94년도에는 뭐 하고 계셨죠? 4년도에요? 5살입니다. 자, 아. 네, 좀 전에 보셨던 친구와 비슷한 나이대였습니다. 제가 대학생일 때. 네. 아, 근데 같이 있습니다, 이제. 네. 쫄티 안 나죠? 네. 네. 같이 빨개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네. 거짓말 하지 말라고요. 네. 그렇네요. 아, 나좀 창피해서 빨개지고 있고. 네. 자, 계속해서 네. 순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언제 없어 그건 오늘도 다다 먹었어. 먹었어. 미안해. 나다 먹었어, 내가. 네. 어떡하지? 없어. 내일 엄마한테 가서 해달라고 하자. 미안해. 나다 알았지? 먹었어. 미안해. 자, 군의 아빠 방송. 오늘도 와서 방송할 거야? 싫어. 네. 네. 그냥 보면 티가 안 난다고요? 네. 대표님 30, 예, 네, 올해 우리, 30 냈습니다, 제가. 네. 올해 이제 30 됐죠. 네. 네. 30. 네. 30. 올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 자, 15위. 동네가 이사를 했나 봅니다. 예, 네. 동네가 이사를 했나 봅니다는 동네가 굉장히 조용하다는 얘기입니다. 없어, 없어. 군이야, 없어. 다 먹어서 없어. 없는 거 아빠한테 해달라고. 군은 그러고 지금은 자야 될 시간이에요. 자꾸 먹으면 안 돼요. 때쯤 이제 끌까요? 고구마 줄까? 없어요, 군이야. 아빠 방송 방해 자꾸 하면 엄마가 어떻게 해야지? 자, 우리 뿌꼬면 저희 조카 나이 뱀띠네요. 89년생. 네, 맞습니다. 아, 뱀띠입니다. 뱀띠. 네.
저 좀 전리 좀 떨어졌어요. 네. 저 토끼라서 그냥 아, 무서워합니다. 네네네. 네. 네. 14일 학원 끊기 다들 쉬우신가요? 아, 어떨까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돈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아이 교육이니까 이 학원을 보낸다고 공부를 잘 하건 하는 건 아니지만은 네, 꺾기가 힘들 것 같아요. 사과를 드시고 싶대요. 어떻게 다녀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네, 뭐 제가 이겠습니다. 저 대신 11일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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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뭐 육아라고 하는 게 힘든 것 같아요. 저도 그 뭐 저보다 3살 많은 이제 누님이 계신데요. 네, 그 누님도 이제 경력단절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다가 이제 애 둘이 생기고는 이제 육아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육아를 하고 있는데. 뭐 시도 때도 없이 이제 항상 변수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조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14위는 네 학원 끊기 다들 쉬우신가요?라고 하시네요. 사실 좀 그 아까 좀 이게 도반장님 좀 이어서 말하면 좀 뭐라고 할까요? 학원을 끊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뭐 돈이 있든 없든 학원을 보내면 일단은 어디 가 있다는 생각에 뭔가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돌봄, 그러니까 어떤 돌봐준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학원 끊는 게 좀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학원을 또 끊기 어려우신 거는 제가 다들 부모 입장에서 이해할 것 같아요. 그리고 13입니다. 2학년 형아가 발로 차서 맞아 멍들어 왔는데, 뭐 사실 저도 뭐 형제들 문제라 남매에서든지 항상 저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맞았던 것 같아요. 저도 누나한테 예전에 전 누나가 제가 뭐 사회적 기업 하거나 뭐 애들 공부 가르친다고 하면은 저한테 무슨 맨날 이상한 짓 하지 말고 빨리 뭐 다른 직장 찾으라고 하는 맨날 저를 좀 이렇게 한심하게 보는 누나인데요. 아마 저도 어렸을 때 누나한테 좀 많이 맞았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누나가 보기에는 제가 좀 멍청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많이 때렸고요, 저희를. 12위입니다. 친구가 없는 아이인데요. 요거는 조금 얘기해 볼 게 좀 있겠네요. 친구가 없는 아이. 부모님께서 이게 가장 이제 슬플 것 같아요. 왜냐면, 어디 학교를 보냈거나, 뭐 학원을 보냈는데, 어떻게 들리다 보니까, 뭐 거기에 선생님이 연락 주셨거나, 또는 뭐 어떤 다른 분이 전달해 주셨을 때, 너희 뭐 아이가 혼자 있더라 이러면 진짜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친구에게 이제 뭔가, 야, 너 왜 이렇게 친구를 못 사겨라고 해버리는 순간 그 친구는 더 주눅 들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없는 아이, 이게 모르겠어요.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항상 어디 그룹에 가서도 잘 어울리는 편이어가지고 친구가 없었던 적이 없어서 좀 약간 이제 어떤 조언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네, 아무튼 제가 12위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네, 네. 12위에서 친구가 없는 아이까지 좀 진행하고 있었어요. 친구가 없는 아이. 네. 네. 그 친구가 없는 아이는 아까 우리 그 대표님 오시기 전에 사실 네. 학교에서 이제 혼자 책을 보고 있는 친구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친구가 없으면 뭐 친구가 많으셨죠. 뭐 저는 어디 좀 그 네. 그룹에 가면 항상 좀 이렇게 친구가 많은 편이긴 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네. 반대로 친구가 별로 없었어요. 좋은 친구 같은데요. 네. 초등학교 때 네 그 이제 좀 성격이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여성스러워서 아이 친구들 사실 놀림을 좀 받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스러우니까 뭐 아무래도 초등학교 축구 많이 하고 하잖아요. 네. 근데 뭐 축구 같은 경우도 이제 안 끼워주고. 네. 근데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시간이 지나고 학년이 올라가면은 결국은 어느 정도 이렇게 유대관계가 예, 초등학교 때 안 친해졌던 게 중학교 가면 친해지고 뭐 이렇게 유대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지금 친구가 많죠. 예, 많으니까 사실은 이렇게 방송에도 사실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예. 우리 린님께서 라면 얘기하니까 컵라면 있는 거 생각나네요. 네, 라면 얘기하셨습니까? 뭐 위에서 계속 라면 얘기하셔가지고 아, 네. 저는 또 라면 드시고 싶단 줄 알고 당장 네. 컵라면 부어올 수 있죠. 네. 방송 끝나고 컵라면 드시고 싶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꼭 컵라면을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11위는 네 전세캠 중인데 역시나 춥네요. 네. 전세캠 뭔 말이죠? 전세캠? 전세캠 중인데.
캠핑. 아니 이제 어머님들도 이렇게 줄임말을 쓰시네요. 보세요. 네. 어머님들도 이렇게 캠핑을 네. 그렇죠. 이 겨울에 캠핑 가면 아, 추워도 진짜 그렇죠. 맛있겠다. 추워도 진짜 맛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가는 맛이 있는 것 같은데 석쇠구이 지금 네. 새우인가요 세운 뭔가? 것 같아요. 새우 소금 탁 쳐갖고 맞아요. 맛있죠. 주변에 또 고기가 있어 밥. 네, 맞아. 배고픕니다. 빨리 넘어갑시다. 이런 건 보면 안 돼. 네, 11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시간에도 불금에 캠핑 가시고 근데 이 추위에 제가 캠핑을 가봤는데 9월 말에 가봤거든요. 비닐 저기 원터치 텐트 가지고 네. 얼어 죽는 줄 좋을 것 알았어요. 아 진짜 아뭐 9월이니까 괜찮겠지 했는데 새벽에 딱 떨어지니까 정말 추운 거예요. 거기다가 그 전기 시설이 없었어요. 침낭은 진짜 얇은 침낭. 네. 근데 다른 분 볼게 저렇게 제대로 텐트를 치는데 저 정도 7년 비용이 얼마 드는 줄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돈이 100만 달러 넘죠. 저 정도 치려면 기본적으로 한돈100 써야 되고 그 위에 이제 모기장 같은 비슷한 아주 큰거 있잖아. 네, 그것까지 치면 한 2, 300. 그 중요한 건 그걸 실어 가야 되잖아요. 네, SUV급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저희 울트라 모닝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네, 어쨌든 청춘이시니까 분명히 캠핑을 가실 어떤 기회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루시맘님 새우 머리 기름에 튀겨 먹으면 정말 그거 같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먹방하면서 약 올려드려야 되는데. 다음에 잘 준비해놓을게요. 저희 처갓집이 충남 서산인데 바로 옆에 태안이에요. 바닷가고. 거기에서는 사실 하루가 아니고 이게 이제 우리 옛날 밥해 먹는 거 있잖아요. 밖에서 딱 나무 떼어갖고 거기 고구마 딱 넣고 호래 빼면 진짜 맛있고 새우 맛있거든요. 그리고 그좀 싸요 해산물이. 네, 한번 그쪽으로 한번.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네, 손님들 오신 거 그렇게 싫어하진 않으시기 때문에. 네. 자, 다음 10입니다. 자존감이 너무 높은 아이. 자존감이 너무 높아도 고민거리가 되나요? 어머님들 자존감이 높은데 왜 고민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존감 높으신 입장에서 자존감요? 한번 이게 자신감이랑 네네. 네. 자존감은 약간 다른 것 아, 같아요. 그래요? 네. 네. 제가 어디서 특강 같을 때, 네. 뭐 저도 나름 이제 요 분야에서 공부를 해보고 얘기를 해보니까 자존감이 높은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자신감이 높은 거는 잘난 척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은 차이가 뭐냐면요. 자신감은 비교 우위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뭐 게임을 잘합니다. 예를 들어. 네. 게임을 잘하는데, 이 그룹 중에서 가장 잘하는 거였어요. 그럼 그 자신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네. 자신감이 있는 친구인데, 그거는 굉장히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왜냐면, 나보다 어떤 전학을 왔는데 어떤 친구가 게임을 잘합니다. 자신감이 훅 떨어지는 거죠. 비교 우위 때문에. 근데 자존감은 비교 우위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뭐, 게임을 잘한다 이랬는데, 일정 수준 넘으면 다 잘한다고 보면은, 그쵸. 뭐, 어떤 애들이 잘한다고 와도, 그래, 어쩌라고, 그러면서 나는 잘해. 이런 자존감, 이런 걸 자존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문제는 없는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힘든 것 같아요. 자존감이 높으니까 설득이 안 되는 거지.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9위는요. 네. 뭐지? 자랑을 네, 좀. 자랑 좀 하고 갈게요. 네. 어떤 걸 자랑하시나 봐요. 네. 자랑 좀 하고 갈게요. 어떤 걸 자랑하셨을까요? 네. 아하, 이거 자랑할 만하죠? 네. 그쵸. 저 상장 별로 못 받아봤어요. 네, 발음 글씨요. 글씨 진짜 잘 쓰나 봐요. 글씨 잘 쓰나 보네. 2위래, 2위. 받아보셨어요, 이상? 뭐, 저 글짓기 상은 받아봤습니다. 아, 뭐, 글짓기 네. 상은? 네. 글씨 쓰기는 모르겠습니다. 글씨 쓰기는 일단 글을 잘 써야 되니까. 네네네. 일단 내용보다 글씨체가 좋아야 그쵸, 되나 그쵸, 그쵸. 봐요. 네. 자,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못 받아봤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다음, 뭐, 파리 한번 소개해 봐 주실까요? 파리는 아직도 이런 교사가 있었네요. 유유입니다.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본것 같아요. 아직도 이런, 네. 아, 이거는, 네. 잠깐 볼까요, 제가? 네. 저희 아이 학교입니다. 정말 화가 나네요. 아이가 잘못했음 선생님께서 혼내야지. 반 아이들에게 돌아가면서 잘못한 아이 등 때리라고. 이건 아닌 것 그건 아니죠. 같은데. 이거 네. 언제 38년도. 그러니까요. 저러면 안 됩니다. 네. 진짜 아직도 이런 교사가 있는 날 많네요. 그러니까 전체 사실은
교사 선생님들 정말 좋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많아요. 네. 많아요. 우리 정말 한90% 좋은 네. 분들이야, 네. 진짜. 근데 좀10% 미만에, 어떻게 보면 진짜 3% 미만에.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나머지 90% 같이 욕 먹잖아. 그러니까 저러면 안 돼요. 네. 근데. 아니, 아이가 잘못하면은 그냥 그 아이, 또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잘못을 했는데 공개적으로 아이들을 같이 이건 잘못하는 케이스가 많아서 하면 안 되는 경우라면 야단을 칠수 있지만 그게 아니면 사실 따로 그렇죠. 불러갖고. 그렇죠. 왜 잘못한 거와 창피를 주는 건 다르잖아요. 그렇죠. 창피를 준 그렇죠. 거죠, 이건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너 창피를 당해봐라 이건데 이거는 정말 이러면 안 된다고 안 생각합니다. 되죠. 네. 네. 이 선생님은 저희가 불러서 한번 왜 그러냐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물어보도록. 네. 누군지 몰라서 물어보지는 못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선생님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창피는 주지 마십시오. 네, 자 7위 학교 맞지 않는 엄마들. 학교 맞지 않는 엄마들. 줄여서 쓰시는. 아니, 어머님도 줄여서 쓰시는 학교에 거니까. 맞지 않은 엄마들 제가 볼땐 그거 좀 같아요. 뭔가 엄마가 학교와 맞지 않는 거지. 네, 그런 거 아닐까? 네, 여기 보면. 네, 크게 봐야 되겠다. 그쵸? 네, 학교와 맞지 않는. 네, 그동안 나름 스트레스였나 봐요. 네,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한다는 한번 이어온 인연은 저도 애써야 한다고 생각해보니 그럴 이유가 없는데. 다 노니 너무 편하네요. 결국 그거 같아요. 네. 결국 네. 학교에서 어머님들하고의 어떤 많은 인간관계에서 네. 맞지 않다는 거죠. 네. 좀 우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저희는 네. 좀그 세계를 잘 모르는 것 남자들의 세계에서는 네. 같아요. 남자들의 세계는 사실은 뭐 정한되면 소주 한 잔, 뭐 맥주 한 잔이면 다 푸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도 제가 초등학부모가 아니고 막 그래서 가르치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네. 자, 다음 네. 6위. 네, 6위. 6위는 네. 보통 우등생들 엄마의 성격입니다. 네, 보통 우등생들 엄마의 성격은 어떤가요? 우등생 입장에서. 어머니 전 네. 저는 방관주의자여가지고 어머니가 네. 네. 한번 사연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주위의 우등생 엄마를 성격을 관찰해 보니 느긋하고 어찌 보면 태평한 것 같고 아이에 대해서 관대하고 웬만한 건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요. 말투도 느리고 아이들을 쪼우지 않더라고요. 제3자가 볼땐 방목하는 것 같은 느낌. 아이가 실수나 잘못해도 나 몰라라 하는 건지 가끔 보면 좀 답답합니다. 느낌이 들던데 근데 그러는 건지 하여튼 참을성이 대단한 듯해요. 남의 아이를 보듯해요. 믿고 지켜봐 주는 듯해요. 이럽니다. 그 결국은 제가 자존감 책이나 이런 책들을 좀 많이 보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님처럼 훌륭하게 되시는 분들은 부모님 좀 방목을 해요. 저도 방목주의자이긴 했습니다. 사실은. 네. 왜냐하면 방목과 방치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쁜 길로 확실히 가거나 우리 아이가 위협을 받으면 확실히 이제 부모로서 역할을 해주지만 맞아요, 맞아요. 뭐좀 넘어져서 이렇게 좀 찍혀서 피가 날 수도 있고 코피가 날 수도 있고 아이랑 다퉈서 뭐 하다 보니까 밀쳐갖고 다칠 수도 있는데 그걸 가갖고 맞아요, 맞아요. 아이 맥살 잡고 하다가 어른 맥살 잡고 싸우고 이런 그쵸. 형태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저의 이게 지난주에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긴 한데 저희 조카도 뭐 아직은 중학교긴 하지만 수성고 요번에 이제 아, 적교했다고 네네네. 네, 했는데 네, 대견해요. 저희 집에 그런 애가 있을 줄이야. 전 그런 애 욕심은 내지 않습니다만은 네. 근데 여동생이 항상 밥 먹어 있어요. 이거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네. 대신 다만 학교에서 이제 숙제나 꼭 해가야 되는 거 어떤 이제 약속인 거죠. 선생님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철저히 너가 지켜야 된다고 해서 좀 방목을 하는. 네. 그러니까 좀 방목을 부모님은 어떠셨어요? 방목형이셨어요? 아니면 굉장히 꼼꼼하게? 엄청 방목형이었어요. 근데 저는 네. 이제 뭐이 자리를 비롯해서 부모님들께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아이들 성적표를 일일이 확인하고 이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성적표로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전반적으로는 이제 부모님이 대충 이게 시험 치면 아이들 얼굴 보거나 대충 느낌이 있어요. 근데 네. 그런 정도에서 끝내야지 매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마다 시험 성적 체크해가지고 올랐느니 네. 내려갔느니 이런 거를 매번 체크하면은 사실 좀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아이들이 압박감 엄청 그쵸, 느끼거든요. 그쵸. 시험 칠 때마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성적이 더잘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까 뭐 비슷한, 저희도 어머니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아까 그 사연 들어보니까. 방목형을 기반으로 믿어주는 형태. 그쵸. 요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거는 굉장히, 사실 쉽진, 부모 입장에 쉽진 않은데, 굉장히 명심을 하려고요. 왜냐하면, 그,
성적을 자꾸 보면서 그걸 갖고 이제 떼다 보면 다음에 올랐느냐 내렸느냐 하는데 결국은 성적이란 부분 공부라는 전체적으로 공부라는 부분 독서란 부분을 연결돼 버리잖아요. 그럼 그 관련된 주제가 나올 때는 아이는 스트레스 지수부터 확 올라가고 결국은 도망가고 싶고 도망가고 싶으니까 행복하지 않으니까 안 하게 돼요. 안 하게 되죠. 네. 사실 초등학교 때 성적이 뭐 인생을 좌우하진 않죠. 네. 전혀 상관없잖아요. 전혀 없죠. 네, 부모는 대리만족이에요. 네, 전혀 없죠. 네, 대리만족. 네. 근데 굳이 뭐 해야 되면 독서나 이런 부분들은 네. 나중에 기초가 되는 거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거지만 성적 자체로는 의미가 없죠. 의미 없습니다. 뭐 네. 초등학교 때 뭐 한국사 뭐 시험 1급 딴다고 뭐 의미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죠. 태권도 단정 1 뭐 필요 없어요. 초등학교 때는 일단 없죠. 일품이잖아요. 네, 일품이라고 하죠. 일품. 네, 어차피 네. 군대 가면 일단 다시 따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렇죠. 네, 어머님도 아시겠죠? 조금 느긋하게. 네. 아버님들도 네. 좀 느긋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나중에 느긋하실 수 있죠? 저는 느긋할 겁니다. 네. 자, 이제 대망의 이것도 좀 이렇게 이렇게 뜯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그건 또 어려워. 네, 5위. 학원 끊었어요. 학원 안 보내셨대. 학원 다니는 거 어떻게 해요? 꼭 다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네. 리얼리? 한 번도 다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공부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그냥 뭐 모르겠으면 그거를 요즘 표현으로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던데요. 네. 저는 좀 꾸준히 하는 성격으로 좀 했습니다. 딱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등학교 때는 네. 뭐 언어 뭐 수학 영어 이런 게 있으면 절대값을 좀 정해놓고 했던 것 같아요. 하루에 2시간은 무조건 하고 그 다음에는 네. 무조건 논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에서 절대값을 딱 채우는 습관이 좀 있어가지고 네. 학원을 굳이 갈 필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가본 적이 없어요. 그 시간을 정해놓고 공부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분량을 정해놓고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차이가 있던데 네. 분량을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네. 제가 이게 3년짜리 어쨌든 수능이라고 네. 하는 건 3년짜리니까 네. 고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 네. 분량을 정해놓을 때 제가 이만큼 갈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더라고요. 오늘 안에 끝낼 수 있을지를. 네. 근데 좀 이제 보통 잡으면 좀 과하게 잡더라고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사람은 이제 120% 잡고. 예, 예. 그러니까 항상 제가 했던 것보다 더 공부를 오래 해야 되니까 제가 막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처음에는 그 분량 위주로 가다가 네. 절대값 위주로 해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진도를 빼긴 뺄 건데 2시간 네. 또는 3시간까지는 네. 절대 수치를 잡고 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근데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차이는 거. 저는 사실 시간을 정해놓고 했는데 솔직히 좀 시간판 채우고 공부를 안 했었어요. 네. 네. 책을 읽을 때는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고 우리 보라님께서 대구 칠곡의 전년도.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동네예요. 이 동네에서 1등이 이제 났죠.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제가 학원 제 여동생 친구분이 학원을 하는데 얘기 들었어요. 네. 그럼 1등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네. 수능 친나 우리 보통 수능 치고 가셨어요. 수능 치고 저는 노래방 갔는데. 우리 노래방 가고 뭐 그날만큼 살짝 1탈도 네, 하고 했는데 수능 친나 학원에서 공부했대요. 아. 네. 무슨 공부를 했지? 그러니까 본인이 뭐 일단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마음에 안 들면 더 하겠다는 거. 아, 그렇구나. 정말 그 대인관계가 대신에 그쵸. 공부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대인관계 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근데 반대로 그만큼 독하게 한 거예요, 스스로. 네네네. 네, 이런 에피소드는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뭐 저도 일단 들었어요. 네, 본인 이 당사자한테 들은 건 아니니까 혹시 당사자가 난 그런 적 없어 하면은 제가 잘못 들은 거고 네, 그냥 들은 거고 이거 부정적 얘기는 아니니까 그만큼 열정적으로 목표를 위해서 네. 네. 목표가 완전히 눈에 보일 때까지는 네네네. 포기하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네네네. 아무나 맞아요. 수석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학원 관련돼서 제가 보니까 저는 네. 학원을 안 다니는 입장에서 보니까 네. 학원을 다니니까 그런 게 조금 문제더라고요. 예를 네. 들어 학원은 어쨌든 사교육 같은 거니까 네. 진도를 미리 빼거든요. 네. 선행학습을 네. 많이 하는데 네. 이제 오니까 보통 우리가 아침에 8시에 등교해서 뭐 밤 뭐 12시까지 뭐 학원까지 다 끝나면 다닌다고 네. 치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 동안 공부할 시기가 네. 있는 네. 시간이 네. 있는데 선행학습을 하다 보니까 네. 학교에서의 시간에 충실하지 않더라고요. 학교 안에서 이제 다 좀 배웠으니까 알 거 네.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좀 자더라고요 맨날. 자고 뭔가 놀고 이러니까 그 시간은 그냥 없어지는 시간이고 학원 가서 또 공부하고 사실 저는 그런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그런 거 같아요. 네, 그래서 차라리 안 배우고 그때 집중해서 배우는 게 더 낫다라고 하고 깔끔하게 뭐 고등학교 야자 끝나고 네. 자던지
놀던지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학교 수업 때 자는 케이스도 꽤 많은 거예요. 엄청 많죠. 네. 네. 아마 그런 거 어머님들도 네. 아마 다 겪어보셔갖고 네. 좀 알 것 같아요. 네. 4위는 똑같은 헤어스타일인가요 하시는데 우리 루시맘님께서 제가 4등 먹었어요. 아 그게 4등이 그 정도군요. 네, 그 얘기이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참 이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상위 등수를 뭘 하든 간에 하나 먹으면 기분 나쁜 일은 아니에요. 상장은 아니지만 부정적인 얘기만 아니면 그렇죠. 네. 아 근데 여담으로 제가 수능 1세대거든요. 네, 94년대 수능이 생겼어요. 처음으로 갑자기 이렇게 수능 네. 1세대인데 수능 1세대 전국 수석은 어디서 나왔게요? 왠지 시골에서 나왔을 것 같습니다. 예, 대구라는 시골에서 나왔어요. 아, 그렇구나. 대구에 똑같은 북구에서. 네, 여기가 북구 7곡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첫 번째 만점자도 그때 한 명이었는데 대구 북구 여기서 나왔는데 약간 대구 집값이 네, 비쌀 수밖에 없어요. 공부만 치면. 네. 근데 그분이 약 10년 전에 그분을 만나진 못했는데 그분은 와이프를 제가 만났어요. 그분이 어디서 근무한 10년 전 지금 어디서 뭐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10년 뒤에 어디 있었을 것 같습니다. 수능 만점자는 이과인가요? 문과인가요? 이과였던가? 이과요? 이문과 제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어... 그 당시에는 이문과 개념이 없었던 것 같은데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교수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보통 교수, 의사, 뭐 그다음 판사 뭐 이럴 것 같잖아요. 네. F. 아, 네. 10년 전 F로 계신구나. 스티브 잡스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아~ F로 계셨다. 그 와이프분이 신랑한테 들은 얘기라고 저한테 전해주셨는데 그때 F는 잡스를 만나는 것은 저승사자를 만난 것 같다고 지금 왜 그러냐면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요? 그렇게 좋은 회사에서 왜? 이랬더니 우리나라는 회장님 만나면 너무 횡재했다 생각하잖아. 앞에 잘 보일 수 있고 잡스는 딱 만나면 딱 제가 잡스 할게요. 네, 잡스 형님이 딱 제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같이 타고 있잖아. 그럼 안녕하십니까 인사할 거 아니에요. 네. 당신 원호 부서 일하냐. 엔지니어 부서 일합니다. 우리 회사 아이폰 문제점이 뭔 것 같으냐. 이렇게 묻는데요. 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사고 같으면은 회사에 대한 프라이드 되니까 특별한 문제 없습니다. 저희는 정말 잘 만들고 있고 디자인적으로 좋고 소비자들 그만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날 물로 해고를 그랬을 것 같아요. 성격이 괴팍해가지고. 네. 그리고 왜 해고됐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현재 만족하면 내일이 없는데 당신은 이 회사에 월급 받고 지금 만족하라고 회사에 있는 게 아니고 내일을 준비해야 되니까는 무엇이든 더 부족한 거 디자인 찾아서 그걸 연구해야 되는데 만족해서 앉아 있는 너한테 월급 줄 일이 없다는 거. 그래서 잡스를 만나는 날은 그렇죠. 지옥의 저승사자를 만나는 그런 회사는 잡스는 어떻게든 피해야 된다. 네, 그랬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개팍하긴 하지만 보통 회사에 들어가면. 지금 회사 수익에 만족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떨어졌을 때는 감당이 안 돼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정말 뛰어난 분들은 또 네. 특별한 사고를 네. 하는데 그게 스트레스가 될 수는 있지만 맞는 사고기도 하다. 네. 네. 사실 저는 그래서 굉장히 그 수능 그 만점자 와이프를 만났다는 개념보다는 이 얘기를 들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책 속에서 들을 수 있는 얘기는 아니니까. 네. 개팍하지만 사실 잡스가 없어서 지금 혁신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대단한 사람이죠. 네. 어떻게 우리나라 그 전 세계 퍼스널 컴퓨터를 처음으로 만들었고. 맞아요. 네. 그다음에 그거를 종식시키면서 손안에든 컴퓨터를 만들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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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응용하는 사람은 많아도 네. 없어요. 네. 빌 게이츠는 응용이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네. 만들어진 거에 네. 그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으니까 한번 도전을 해. 네. 그 다음 네. 3위가 이거 오지 말란 거죠. 뭐죠? 뭐 이거는 제가 봤던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선생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아~ 학교로 가려고 하니까 뭐 이래갖고 뭐 아이 뭐 하니까 뭐 결국은 이제 상담받으러 오나 뭐 안 와도 된다 오지 마라.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네. 2위 한번 소개해 주시죠. 38, 39, 40, 41, 41살 정도 어머님들. 뭘까요? 네. 어머님들 이러면은 38에서 41 어머님들 뭘 얘기하는 건지 사실은 네. 뭘 얘기하시는 걸까요? 네.
아, 이거는 우리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큰일 나. 네, 그쵸. 네, 우리가 큰일 난 뭐냐면, 그, 몸무게 물어보면 안 되지. 그쵸, 여성분들한테 물어보면 안 되죠. 네. 그, 여자친구라도 몸무게 물어보면, 싫어하죠, 사실. 네, 바로 죽을래 되죠? 그쵸. 그쵸. 네. 저 와이프한테 뭐 물어보고 싶네. 저집 이렇게 있는데, 올라가 보라고 했다면 주먹 날라올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 살펴야 되는데. 뺄 시간도 없고, 못 보는 식구 그래요. 네. 좀 떨어졌다 다시 이제 막, 네. 요요 오고 막 이래갖고, 네. 영원한 축제죠. 네. 자, 대망의 1위도 이왕 오신 김에, 네. 오늘 마지막,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하하. 저는 이 동네 미친년이 되어 있네요. 예? 킥킥입니다. 뭘까요? 무슨 요거는 사건 사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느낌상은 네. 이게 동네 엄마들끼리 네 오늘 이제 아빠 곧 나갈게 조금만 나가 있어 네 보통 이 동네 엄마들인데 요거 1위 정도는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작은 아이 녀석이 할머니가 있으니 유치원에 안 간다를 시전합니다. 자켓 안 입겠다, 가디건도 안 입겠다, 외투도 안 입겠다, 꼬시고 꼬셔서 옷 입히고 와이셔츠에 조끼만 입고 나간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할머니가 나간다며 하하 땡깡을 부리더니 할머니 나갔다 오시는 사람들이 니네 식구들 미친년 보듯 본다며 귀에 손을 대고 빙빙 돌리며 이리 본답니다. 아침에 땡깡 부리는 거 봐놓고 본인이 데리고 나가면서 외투도 못 입히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남들은 깔끔히 잘 입혀서 보내더라. 네 아들만 어쩌고 저쩌고 2층 아래까지 네 고함 소리가 들린다더라. 창문 닫아놓고 들린다더라. 그 아래층에서 우리 집에 창문이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보나 봅니다. 어디서 고함 치는지 와보고 가나 봅니다. 그러면서 몇층 여자는 애들 데리고 나올 때 쓰레기를 들고 나오더라. 집은 얼마나 깔끔하겠냐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이 동네 미친년이 되었습니다. 얼굴에 모기가 물어대서 이제 가라앉고 딱지도 않고 약간 볼록볼록하게 있습니다. 많아요. 병원에도 에서도 사람들도 한참을 물어댔더랍니다. 인스턴트만 먹여서 아이 얼굴이 형편없다면 뭐가 많이 났냐고 그 전에 모기 물린 거 보셨더래죠. 에휴, 그러고 있네요. 입니다. 아니 뭐 남의 얘기를 이렇게 좋아할 필요인가? 네. 근데 이제 그건 있을 수 있죠. 이제 저도 사실 살다 보니까 층간 소음이 잘안 되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 야단칠 땐 쳐야 되는데 치다 보니까 근데 이게 좀 과할 수가 있어요 감정상. 맞아요. 네. 그런데 쩌렁쩌렁 이제 울리다 보니까 옆집에서는 아이 맞아, 맞아, 학대하는가 맞아. 생각하고 그런 거 이게 같아요. 자주 반복이 되면 네. 근데 같은 부모면은 요 또래를 키우면은 사실 이해를 하는데 아닐 때. 네. 근데 그렇다 해도 저기 할머니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셨던 거잖아요 듣고 와서 네좀 상처가 될것 같아요 같은 맞아요. 말이라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런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 있더라라고 근데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말고 이제 우리 손자도 좀 있으면 괜찮아질까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좋을 텐데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다르고 아다른데 네